이어지는 포지션에서 허정한 좁은 각도의 냅돌려치기인데요. 살짝 밀리는 현상을 이용하면서 득점합니다. 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유지하는 허정한 선수. 베트남에서는 응고 딘나이 선수가 상당히 스트로크가 부드럽거든요. 예. 어제 경기까지는 초반 분위기가 조금은 미끄러웠거든요. 예. 그러나 오늘 3일째 경기에서는 초반 경기부터 첫 경기부터 테이블의 상태가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빗겨치기로 짧게 한번 갈 것 같아요. 오. 자, 지금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네, 단단장으로 가는 정확합니다. 득점. 또 부드러운 스트로크 하면 산체스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구를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산체스 선수의 자세를 자세히 놔뒀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최고의 자세를 갖추는 선수입니다. 그럼. 연속 석점 기록하는 다니엘 산체스. 유럽 선수들 중에 나이를 좀 먹은 선수들 보면 약간은 변칙의 자세를 많이 쓰거든요. 브롬달 선수도 스트로크 하는 과정이 약간은 이 본인 스스로 감각에 의한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수는 글립 잡는 법이 본인 특유의도 글립을 잡고 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 산체스 선수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완벽하게 교본입니다. 그렇군요.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마지막 회전 충분합니다. 들어갔어요. 계속 넉점. 살짝 끌어서 강하게 내수구를 보내는 게 아니고 원쿠션까지만 잘 전달시키면 큰 무리 없는 배치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옆 돌리기로 다시 한번 득점 추가. 5득점 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네. 오늘 산체스 선수의 이 공격력을 보면은 조금 안정적인 이 템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적구 위치 설정이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그리고 산체스가 템포까지도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리버스 엔드 올라오면서 연속 6점. 오늘 경기에서 아시아 팀 선수들이 다섯 명이 나와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산체스 선수가 지금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전혀 시간을 뭐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옆 돌리기입니다. 들어가면 연속 8점. 연속 8득점 성공하는 다니엘 산체스. 진행되는 상황이 이번 2이닝에 산체스 선수 상당한 지금 다득점 예상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78점씩 쳐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산체스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런 9득점. 후에 약간의 난구가 섰는데 안으로 짧게와 바깥 돌리기 짧게 했는데 안으로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 네. 두 자릿수 아이런 기록합니다. 다니엘 산체스. 조금은 확률을 높인 리버스의 엔드로 올라오는 각도에서 바깥 돌리기보다 안으로 짧게가 조금 더 직각으로 올라오거든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안으로 넣어치면서 산체스 다시 한번 득점포 가동합니다. 일적구와 쿠션 공간은 좁았지만 회전을 빼고 강한 임팩트로, 즉 원투 쿠션 이후에 반사각을 줄이는 적절한 타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서 조금은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으로. 네, 좋아요. 길게 내려갑니다. 연속 득점.
방금 안으로 공격은 원투 쿠션에서 자 보시면은 조금은 짧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그 배치가 밀리는 각 출발이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의 회전력에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가 또 연말에 당구 팬들에게 드리는 선수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이 당구 선수 16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시합하는 모습은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컨티넨탈 대회는 내년에 또 있을 예정이고 다음 대회 때는 유럽 선수들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안으로 짧게 보내면서 반대편 코너 들어갔습니다. 자, 노란 공이 서는 위치 볼까요? 자, 조금은 좁지만은 쿠션 쪽에 있는 노란 공 원뱅크 넣어치기. 어제 이제 TV 깨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뱅크 넣어서 강하게 밀 겁니다. 여계전을 주고 자, 자 반대편까지 갔다가 갑니다. 돌아오나요? 산체스의 멋진 샷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강력한 내 수구의 진로를 이뤄내야만이 마지막 쿠션에서 여계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아 정말 파워 있는 스트로크 멋진 샷 한번 봤습니다. 선수들도 충분히 그렸죠.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은 쉽게 구사하지 구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 이 배치였거든요. 아 지금 되돌려치기예요. 네. 상당한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멋진 샷. 다니엘 산체스. 지금 허정환 선수 앉아 있지만은 본인의 타석에 들어서면은 한번 이렇게 멋있는 공격 끌어치기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은 또 다른 길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길이 확률이 높았을까요? 그렇죠. 멀리 있는 일족구보다 가까이 있는 일족구를 선택을 해라. 그거는 3쿠션에 나와 있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든 당구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제1 규칙입니다. 예. 똑같은 확률이라면 가까이 있는 공을 선택해라. 그만큼 내 수구의 컨트롤을 하는 두께나 컨트롤 모든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때 이제 조명호 선수가 어느 정도 3쿠션에서 이 3쿠션이라는 알에서 살짝 깨고 나오는 그 시절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때면 아직 알 깨기 전이었죠 그때. 알 깨기 전이었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집중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합이든 이런 집중력이 나오는 거죠. 평소랑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집중하는 건. 그래요. 야, 지금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산체스 선수 산체스다운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명호 선수 말대로 이번 이닝에 하이런이 나오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요. 겹치기 들어가면서 다시 3득점. 그렇다면 어떤 걸 가져오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 허정환 선수의 좀 부드러운 부드러움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세계 탑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과연 또 허정환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도 완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겨치면서 바깥 돌리기. 지금 산체스 선수가 공타가 거의 없어요. 지금 8이닝째 진행을 하면서 공타 단 두 차례 그리고 득점이 나올 때는 한 점이 아니라 다득점으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길게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네.
지금 현재 이 경기력으로는 역전은 조금 더 무리일 수 있지만 스코어하고는 전혀 무관한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산체스 선수가 뭐 이런 득점 흐름, 이 집중력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글쎄요. 이번 대회 최다 득점이 이제 어제 나왔던 초클루 선수의 45점인데 공교롭게도 초클루의 상대 선수도 허정환 선수였거든요. 네. 아픔이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예. 상당히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자, 이 공을 안으로 돌리기를 선택을 했던 산체스. 다시 들어갑니다. 원석 넉점. 허정환 선수 첫째 날 리맥스 선수를 상대로 25대 7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둘째 날, 셋째 날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바깥 들어 돌리기. 지금 산체스의 공격이 뭐 득점 쇼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득점하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확률이 높고 그리고 다음 배치 또한 너무 좋고. 앞서 김현석 위원과 조명호 선수가 언급했듯이 당구의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런 연속 득점 행진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끌어서 옆으로 돌리기. 키스 빠져요. 키스 이제 빠졌어요.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왼쪽 벤치에서 모두 환성과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던 유럽 팀의 분위기를 산체스 선수가 확 바꿔버립니다. 조명호 선수. 네. 지금 조재호 선수의 표정이 조금 굳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직 많이 웃고 계십니다. 아직. 아 그런가요? 예. 예. 혹시 조재호 선수 너무 굳게 되면 조명호 선수가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굳으시면 제가 한번 주물러 드릴게요.